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일요일이에요, 벌써. 아우, 날 덥습니다. 보니까, 방의 온도가 33도네, 33도. 선풍기 안으로 버텨보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잠을 잔것 같지도 않고, 또, 안잔것 같기도 하고, 잔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몽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몽롱한 상황에서. 좀 정신 좀 차리고 또 여러분에게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빨리 또 에어컨 밑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종종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이때 게을러졌을 때, 게을러졌다 싶을 때, 정신 바짝 들게 하는 8가지 이야기 되겠습니까? 8가지 이야기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8가지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실패하는 사람이 일보 전진한다. 이런 좋은 얘기도 있고요. 미래의 일을 근심하며 오늘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낫다. 토마스 칼라일이 한 얘기네요. 그리고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실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시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도전을 해보자. 좋은 계획에서 좋은 행동으로 가는 길처럼 먼 길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는 능력이다. 계획과 실행을 좁혀라. 약삭 빠르고 말재주가 좋은 사람보다 우둔해도 뜻을 세워가지고 행하는 자가 더 빨리 깨우친다. 불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라든지, 만약이라든지, 왜라는 말을, 그런 말들을 앞세우지 마라 합니다. 이런 말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승리의 제1 조건이다. 우리 나폴레옹 형님이 한 얘기죠. 응? 그렇지만, 만약, 왜, 이런 말들을 앞세우지 마라.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순자가 한 얘기하죠. 순자. 이웃집 뭐 명자 순자 그게 아니고 성인 승자가 한 얘기입니다.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요. 3년 전뭐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사서 모으는 것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지 뭐 주식도 모으고 나중에 먼 훗날에 이걸 남기지 않겠습니까? 삼성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저는 삼성만 여러분들에게 고집 있게 부리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약간 좀 미래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공부 좀 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뭐 2차 전지가 됐든지 ETF가 됐든지 바이오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셔서 종목 선정하는 거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면은 안 하시는 게더 상책일 수 있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나중에 쌍꺼풀 터지지 마시고요.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이죠.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내놨는데, 이 모바일 AP죠. 중앙처리 장치 AP로 신형 퀄컴 칩셋,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노태문 사장이 타협하지 않는 완벽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역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날탭 S9 시리즈 중에서 최상위 스펙을 지닌 울트라를 한번 사용해 봤다는 것 같습니다. 색상은 두 가지 기본 색상 중 밝은 느낌의 베이지, 외관은 마치 S23 시리즈를 크게 확대한 느낌이라고 하네요. 후면 카메라가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돼서 더욱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S9 치면은. 그 울트라를 받았던 첫 느낌들은 무겁다. 화면 크기와 두께는 전작과 동일한 14.6인치 5.5mm인데, 무게가 737g이네요. 전작보다 11g 늘었답니다.
경도와 강도 강화를 위해서 아마 알루미늄 그 프레임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화면을 키면은 OLED 디스플레이 장점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다고 하죠. 그 삼성은 이번 탭 S9 시리즈 모두에 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어요. LCD 대비 화면 응답 속도가 빨라가지고 낮은 주사율로도 고용량의 영화나 게임을 자연스럽게 화질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조명이 아주 밝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요. 스크롤을 넘길 때도 화면 전환이 빠르고 부드럽답니다. 향상된 시력 보호 기능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장시간에 화면을 볼때 눈이 자극이 덜한다고 하네요. 일반 LCD 디스플레이 대비 블루라이트 70%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삼성은 그래서 탭 S9 전 모델에 HDR 그10 플러스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장면별 색상 최적화에 구현했고 60에서 120Hz까지 주사율 자동 보정 기능 도입해서 영상과 게임에서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요. 배터리 사용 효율성 개선을 했고요. 전작과 다른 가장 큰 특징 꼽으면은 탭 S 시리즈의 최초의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탑재했다는 거네요. 삼성 측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니까 물에 넣었다 빼서 물기가 있는 화면에서도 펜 사용이 가능하고 S펜 역시 IP68 방수방진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태블릿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을 기본 탑재했다는 정도 장점인데 특히 필기 전용 인기 앱이더라고요. 굿노트 이걸 탑재했어요. 굿노트는 탭 S9 시리즈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갤럭시 기기 독점으로 제공될 건데 굿노트를 사용해 보니까 S펜이 세밀한 그 피랍을 느낄 수가 있죠. 전자기기임에도 마치 종이에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S펜의 경우 이번 시리즈부터 태블릿 후면에 앞뒤 구분 없이 장착해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탐나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멀티태스킹도 탁월해요. 덱스 모드 통해 가지고 PC급 작업 환경 제공하고 세컨드 스크린 기능 지원해요. PC와 태블릿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고 앱을 누르고 끌어다 뭐 놓으면은 화면 분할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앱을 옆으로 밀어서 편하게 다른 앱으로도 전환할 수 있고 최대 3개의 작업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요. 그 화면 분할 지원하겠죠? 그리고 팝업 그런 보기를 통해 가지고 다른 화면을 이제 보면서 원하는 앱을 플로팅 그런 창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흠이 뭐겠어요? 가격의 가격. S9 울트라가 저장 공간에 따라서 159만 8,300원에서 240만 6,800원이네요. 애플 아이패드 10 세대 이 최저 가격이 50만 원대를 가버리니까 소비자가 좀 비싸다는 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9 플러스의 가격은 124만 8,500원에서 163만 7,900원, S9은 99만 8,800원에서 138만 8,200원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나 사셔서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들려드릴까요? 인도 정부가 이제 삼성 등그 랩탑 등그 판매 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고 약 3개월의 과도기를 주는가 봐요. 그래서 1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과 중국 등의 광섬유에 대해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럽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 관련 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일어날까봐 일단 유의한 것 같아요.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안 등 인도 매체하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 보니까 정부가 전날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시장 내 물량을 부족하게 해가지고 해당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고 결정을 했는가 봅니다. 인도 정부는 공지에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수입 물품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정부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있고 정부 허가는 11월 1일부터 수입 승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 측은 공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네요. 앞서서 정부는 지난 3일 인도에서 그 랩탑이라는 건 노트북이겠죠. 노트북하고 태블릿, 뭐 개인용 컴퓨터 등을 그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 제품 수입에 즉각적인 제한 조치를 내려요. 그 노트북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들여오려는 회사나 법인은 정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삼성하고 애플, 뭐 레노버,
휴렛 패커드 등이 해당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합니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니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제품 수입 금액이 197억 달러 되네요. 일부 정부 관리는 당시 취재진한테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각에서 인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그 노트북하고 개인용의 컴퓨터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는데, 인도 정부는 그 노트북 등 제조업체들이 제조시설을 인도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인도 정부는 또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수입되는 광섬유에 대해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지를 통해서 수입 광섬유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서 팔리는 것으로 조사담에 따라 가지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이 조치는 인도의 주요 광케이블 제조사인 그 스트라이트 테크놀로지 등 인도 업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인도가 글로벌 광섬유 선도국이 되기 위한 포석이다. 그렇게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다. 인도도 참 대단한 시장인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엔비디아 CEO인데 이름이 젠슨이야. 젠슨 황이에요. 이 젠슨 황 CEO하고 리사수 AMD CEO 둘이 합쳐가지고 시가총액 약 1,700조 정도의 규모 기업을 경영을 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약간 뭐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됐어요. 이 거물인데 그 이외에도 공통점이 적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이두 경영자는 1960년대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입학 졸업이 어렵기로 손에 꼽히는 미국의 명문대 그 전기공학 학위를 이제 받았겠죠. 젠슨 황은 스탠퍼드대 석사, 리사스는 매사추세츠 공과대 박사, MIT죠. 여기 이제 이걸 학위를 따고 이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젠슨황은 AMD를 거쳐가지고 93년에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을 합니다. 리사스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그 프리스케일 등그 유명 IT 반도체 기업에서 일한 뒤에 2014년부터 AMD를 이끌어요. 100인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아시안, 특히 리사스는 여성이라는 그런 핸디캡을 딛고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다. 표본으로 이렇게 꼽히기도 합니다. 이두 경영자는 지금까지 각자 속한 기업의 그런 고속 성장을 이끌어가지고 밸리에서 대만의 위상을 높였더라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일 기준 보니까 한 1조 990억 달러예요. 반도체 기업 중 세계 1등이고 AMD도 1822억 달러, 238조 6800억 정도 되죠. 반도체 시총 6위로 오랜 경쟁사 인텔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하고 AMD의 주력 사업은 크게 겹치지 않았는데 각각 보면 GPU하고 뭐 CPU로 달랐기 때문에 충돌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AMD는 오래전부터 GPU 사업을 했는데 비중이 이제 엔비디아만큼은 크진 않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뭔가 기업 간 경기가 좀 험불어져요. 몇년 전부터도 그 엔비디아가 이제 CPU에도 손을 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사 GPU하고 CPU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받아가지고 이제 패키징한 AI 가속기 그런 사업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이 AI 가속기는 생성형 AI 등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인데 그 AI용 데이터 센터에 탑재돼가지고 뭐 데이터 학습이나 추론을 담당합니다. 일종 GPU라고 불리는데 그 엔비디아의 H100이 대표적인 AI 가속기로 꼽혀요. 엔비디아는 H100하고 전 세대 제품인 A100을 앞세워서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오픈 AI의 챗 GPT용 서버에도 A100하고 H100이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시장은 23년 300억 달러 수준에서 27년에는 1,500억 달러로 이제 성장할 거로 전망을 하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독식을 AMD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죠. 원래 AMD는 데이터 센터형 서버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사업에 강점을 갖는데,
인텔 천하였던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서 약30% 가까이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위상을 높였어요. GPU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장을 유지하고,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등 게임 콘솔용 라데온 GPU로 이름을 떨쳤죠. 그리고 스마트폰용 GPU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2월엔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줄 반도체 기업이죠. 자일링스를 인수해가지고 AI 가습기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합니다. 리서스와 AMD는 지난 1월 AI 가습기 MI300을 공개를 해요. 그 전작인 MI250 대비 AI 성능이 8배 빠르다고 이제 발표를 하죠. 지난 6월에는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MI300X를 공개를 합니다. 이 MI300X의 메모리 용량이 192기가라더라고요. 엔비디아 H100에 120기가의 메모리를 능가를 합니다. 그래, 리서스는 MI300X 칩은 AI 그 모델을 위해서 설계됐고, 엔비디아 H100 대비 2.4배의 메모리 밀도, 그리고 1.6배 이상의 그런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한번 치고받고 싸우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 이 사진, 그림이 AMD의 MI300입니다. 이달 초에 리서스는 올해 4분기에 MI300X를 출시한다고 하죠. 또 엔비디아의 강점으로 꼽히는 AI 칩 소프트웨어 그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AI 경쟁에는 여러 명의 승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AMD가 AI 가습기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CT는 서버 CPU 그 점유율이 증가할 거라고, 증가할 것이고, AI에서 기회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AMD가 아직 초기 시장인 AI에서 강력한 기회를 갖고 있다 분석을 합니다. 내년에 MI300X 판매가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고, GPU 매출이 약 2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가습기 시장 침투 성공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90%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AMD가 뺏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선도적인 A100하고 H100 가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비해서 AMD의 MI300이 AI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까지는 험난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 골 때리는 점이 있어요. 이두 사람이 당숙과 조카야. 즉, 오촌 관계다. 오촌 관계 인척입니다. 인척. 친척이에요. 젠슨 황의 외사촌 누님이 그 리서스의 어머니인 겁니다. 리서스의 어머니인 거다. 리서스는 2020년 그 CS 2020을 앞두고 그 주최 측과 인터뷰에서 리더십의 달인 리서스 박사에서 우리는 먼 친척이다. 먼 친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족보를 보면 나오겠네요. 그죠? 먼 친척이더라. 이게 친척이네요. 젠슨이 63년생이고 리서스가 69년생이네요. 하여튼 엔비디아나 AMD의 칩을 대만의 그런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TSMC가 뭐 GPU, CPU 등을 생산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그런 생산 라인에 그 생산 라인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U, 뭐 CPU, HBM 등 서로 다른 칩을 AI 가속기처럼 하나의 반도체처럼 작동하게 하는 그런 첨단 패키징도 중요해지는데,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도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요. TSMC가 첨단 패키징 용량을 두배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가시화되는 것은 내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TSMC에 웃돈을 얹어 주고라서도 우리 칩을 먼저 만들어 달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젠슨 황과 그 리서스, 엔비디아와 AMD 그 AI 가속계 정면 충돌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는 좋은 소식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두 유명 기업의 경쟁으로 AI 가속기 시장이 더 커지고 기술력이 이제 고도화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도 커질 수 있죠. HBM은 D램 한 4개에서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요. 그 용량과 처리 속도를 높인 고성능 제품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AMD, MI300X 등의 가속기에 들어가는데, 현재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49, 삼성이 46% 정도 되는 거 봅니다. 트렌드 보고서 보니까, 제가 보고서에.
삼성은 첨단 패키징 사업에서도 수주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요. 그래서 GPU랑 CPU 등그 로직이죠. 반도체하고 HBM을 묶는 첨단 패키징에서 TSMC 대안으로 사실상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로부터 HBM하고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턴키로 공급받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AMD도 첨단 패키징 더 나아가서 CPU하고 GPU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요. 삼성의 물량을 배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존 테일러, AMD CMO는 하여튼 그 우리나라 모 일간지랑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관계를 더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기업들이에요.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참 대만계 출신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능한 실력자들도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큰 기업을 이끌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